지금껏 본 적 없는 엄청난 녀석의 등장. 어마어마한 덩치에 또 한 번 가슴은 철로. 방금 뭐가 지나간 거죠? 아직 물고 막 흔들어야 아직 막 이렇게 한 번 노린 상대는 절대 놓치지 않고 나한테 걸려 가만 안 둘 거야! 오늘도 어김없이 터지는 대형 사고. 조용하던 마을은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경치 좋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새나게 시장진입니다.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했거든요. 카메라까지 설치할 정도라니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제일 심한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야, 정말 궁금한데요. 워싱턴 DC. 소코비아. 이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Okay, that's enough. 주위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개로 보는 거죠. 그건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이제 그 사고 안 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잘 순화돼서 이제 했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이죠. 그날 오후 산책에 나선 엄마. 이거 놓칠 것 같아. 아이고, 녀석아, 좀 천천히 가라. 한번 분노가 폭발했다 하면 쉽사리 멈추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촬영 불가. 결국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심에 빠진 제작진. 여기서 포기할 제작진이 아니죠. 뭔가 묘책을 마련했나 본데요. 결국 실패. 녀석 보통이 아닌데.
더욱 흥분한 녀석을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한순간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버렸죠. 보호자에게는 악몽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에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같이 이렇게 놓고 할 텐데. 네. 많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은 따로 2층에다 네. 두고 제가 방문하는 걸로 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네. 본격적으로 네. 영상을 보면 문제점을 파악해보는데요. 저게 우리 예를 들어 드리면 막 싸움하고 있을 때 너무 흥분한 사람들은 말리는 사람들 막 물치잖아요. 나봐요. 너? 이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인데 보호자님이 지금 하는 방식대로 말리면 말수록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빠도 겁이 나요 벌써. 근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빠 역시도 눈치 보기 바빴죠?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도 무서워하네요? 무서운데 벌써.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러는 거야? 엄마는. 어쩌다가지만 어쩌다가 때린다고 때리는 게 아닌 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맞는 거야. 이야기를 듣던 유연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엄마가 제지했는데요. 솔직히 엄마도 무서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저 상황에서 엄마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 저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좋아요. 또 골격도 좋고, 빨도 좀 튼튼하고. 근데 예민한 거. 그리고 또 그 예민함이 경계로 가기가 조금 수월해요. 한심 느껴지는 고통과 피맛을 나도 모르게 그걸로 인해 뭔가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어떤 느낌인지 알고. 근데 그걸로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무감각시키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훈련사의 스트레스 진단에 당황하는 보호자. 그렇다면 왜 가족에게 공격적이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내가 300kg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한 500kg였었으면 괜찮았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한 70kg 막 그렇게 되니까 너는 사나운 아이고 나쁜 아이고 무서운 아이야. 넌 위험해. 그리고 내가 겁이 좀 나니까 너는 맨날 나를 볼 때마다 순한 척해.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예 사회화가 막힌 건 아니에요. 조금씩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 친구는 기본적으로 보호자하고 같이 편안하게 걷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화만 나 있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조금 불안해도 같이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라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었던 거고 또 어떻게 짓고 어떻게 공격적이었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크게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 love Hulk.
한결 차분해진 여성. I'm sorry. It's okay. Just can't go around throwing shields at people. Could have killed them. I know, I'm sorry. I just got so angry all the time. Oh, always angry. We're the same, you and I. Just a couple of hot-headed fools. Yeah, same. Hulk like fire, Thor like water. 자, 그럼 어디 나가 볼까요? ...야말로 대관천선의 성공! 지금 모습 그대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가족분들 모두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응원할게요!